김지은의 미술관 가는 길. 토요일에 들을 수 있는 김지은과 미술관 가는 길. 김지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이 미술관 가는 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기분이 그냥 괜히 좋네요. 정말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 미술이 좀 저처럼 이렇게 멀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그런 거하고 김지은 씨가 설명하는 게 어떤 좀 시각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청취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네. 아,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구나. 네.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랑 같이 원래 헤맬 때요. 혼자 예. 헤맬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네. 같이 헤매면 그래도 좀 마음 든든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동반자로서 네. 앞으로도 여러분과 열심히 한번 헤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네. 길을 찾으면 또 그렇죠. 좋은 일이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떼낀 손톱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때가 안 낀 손톱이었으면 조금 약했을 거다. 그냥 좀 흉했을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지저분하다라는 느낌밖에 없었을 텐데 네. 떼낀 손톱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앙증맞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때가 끼지 않은 손톱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함진 씨 작품을 찾아봤더니 예. 자, 자기 손톱을 네. 때 안 낀 손톱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접착제 같은 걸 이렇게 붙인 붙였어요. 건가요? 붙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요. 예. 인터넷으로 네. 변득수 씨가 보내주신.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작품인데 네.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탕 화면은 하트 모양이고요. 하트 모양 한 가득 손톱. 자른 게 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손톱이라는 걸 함진 씨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손톱이라는 걸 알고 이걸 보게 되니까 좀 아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면은 무슨 케이크인데 왜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 예 어 그 무슨 하얀 초콜릿 이렇게 대패같이 썰은 거 있잖아요. 쫙 뿌려져 있는 그 초콜릿인 줄 알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네. 그 대패로 밀은 예, 그, 예, 예. 그 생각도 나무 조각 예. 그런 느낌이 났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트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리움도 자라잖아요. 어떤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그리움이 자꾸 생기다 보면 한없이 자라게 돼서 가끔 이게 잘라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예. 손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손톱도 이제 한없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잘랐던 그 그리움을 네. 이 손톱으로 어떤 형상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 그리움을 잘라내듯이 자기 손톱을 잘라서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 그리움을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해서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뭐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좀 드리고 싶은데 있어요. 우리도 뭐 있어요? 되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 있어요. 하나 있으면 이분한테 드리면 예, 안 될까요? 예, 예. 변득수 씨? 아 드려야죠. 아니 손톱 얘기하시면서 그리움 얘기하시니까요. 네. 야 이게 이 우리 몸이요 다들 이 외로운 게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톱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손톱 발톱을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자꾸 자라가지고 무관심해졌을 때 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예,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자를 때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자라나 봐요 손톱이 발톱이. 그렇죠. 예. 이 변득수 씨께는요 가난한 방송 김씨 스타일에서 조그만 라디오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거 하나 보내드리려고요. 네. 변득수 씨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이거 진짜 좋은데요? 저거 몇 년 동안 모은 것 같아요. 아닐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손톱이. 본인 혼자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다. 근데요? 네. 잘 보세요. 혼자 거예요. 크기가 일정해요. 자, 아 그리고 지난주.